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시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많은 큰 시위들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총정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처음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요. 선거가 어떤 부분부터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나온 최신 데이터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논란의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 용지를, 투표 용지를 계속 넣는데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류가 계속 나는데 이걸 찍고 있으니까 대처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대처를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처를 합니다. 계속 시간 끌다가 이게 뭐 많이 보신 내용이죠? 이 부분. 네, 다시 볼게요. 자, 한장한장한장 내려놓는데, 정확하게 짰기는 힘드네. 네, 다 보셨죠? 아니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정상적인 이제 그 투표를 한 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걸 도장 찍진 않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예,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투표원 프린터는 이게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앱손 건가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프린트가 돼서 나오고 이제 딱 잘라서 끊는 어떤 그 커터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커터가 제대로 안 잘라진 거죠. 그 이제 근데 이거 안 잘라진 걸 확인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이 사전투표를 하려고 온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붙은 상태로 전달이 됐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다가 대량으로 프린트를 하다가 끊어진 제대로 커팅이 안 되는 그 부분이 그 프린터가 많으니까 일부 불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칼날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불량이 났다면 유독 그 프린터에서만 이 불량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 않은 그 표들, 그 프린터가 된 부분을 이렇게 커팅이 잘안된 부분, 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강한 의심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주 대박 핫 이슈인데, 그 재미있는 아이 그 닉네임을 쓰시는 저기 유튜버신데요. 펜데 또 패라고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분이 이제 발견한 이 이상한 증거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이제 남양주에 있는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 봉인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도장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볼 내용들은 1투표소, 그리고 뭐, 투표소가 이렇게 사투표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투표소는 보통 한 봉지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좀 서명이 다돼 있을 텐데, 서명된 부분이 본인 사인이 맞는지,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에 이걸 뜯어진 건지, 현장에 있을 때는, 뜯어진 거는 또 본인 사인 아닌 게 붙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확연히 이제 그좀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은 이건 이제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표 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 얘기했던 표갈기가 아니라 사전에 표를 이제 몰래 집어넣고 뭐 통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위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중앙일보에서 어제 새벽이었죠?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그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여 개표소 이슈인데요. 거기서 부여의 옥산면이라는 곳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415장이 한 개 면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쭈르륵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이니까 그 투표 장소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후보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사가 여기 있긴 한데요. 그럼 기사 내용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 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볼게요. 자, 먼저 창관인이 개표 상황을 살폈다. 그래서 여기서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지가 415장을 이제 넣고 자동 분류기를 해서 돌린 거죠. 근데 개표는 빠르게 끝났죠.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득표수가 그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데 노트북의 화면에 나온 그 수치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180이 10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그냥 180에 100표 가까이 앞섰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80표 정도였겠죠. 180에 80. 그런 상황에서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해서 다시 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 예, 그랬더니 껐다가 켰더니 이제 정상 작동을 하더라. 그랬더니 지금 이 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11표의 차이 앞서는 걸로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선관위 관계자는 뭐라 했죠.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냈다.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개표 사무원은 분류기가 이상해서 재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뭐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참관인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표가 쌓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후보는 유독 미분류로 처리됐다. 그러니까 미분류로 처리됐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또 100%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A씨도 그렇고 참관인 다른 D씨도 그렇고 똑같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류기를 재가동이라는 말은 아까처럼 노트북을 껐다 켰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많게는 36장씩 되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워낙 빨리 작동해서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냈지. 안 그러면은 못 찾아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여에 있는 모든 분류기가 다 그랬다는 건지 다 이걸 잡아냈다는 건지 그것도 좀 알 수가 없고요. 전국에 이게 얼만큼 돼 있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냥 전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죠. 재확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진다. 이거 좀 볼게요. 이제 그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지금 참관자 A씨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가 그 참관하신 분이 조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조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내가 노트북에 어떤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조작됐을 때 요런 표가 분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180에 80이었다. 그 무효표는 100표나 나왔다 이거였는데 다시 하니까 전체는 이제 다 합친 겁니다. 전체는 이제 합친 거고요. 다시 해보니까 159에 170. 그래서 두 번째 후보가 이겼다. 그리고 무효표는 50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무효표가 50이 줄었는데 그 50은 거의 다 이 두 번째 후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조작 방법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새로운 조작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때까지 이 후보, 이 후보는 어떻게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후보의 표를, 무효표를 빼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도 1후보도 무효표가 있긴 있을 거예요. 2후보도 있고 3후보도 있고 다 있겠죠.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게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애매하게 약간 뭐 그래도 칸 안에는 넣었는데 뭐 선에 닿았다든지 약간 돌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1후보는 그냥 1후보 쪽으로 보내고 2후보 쪽은 애매하게 찍힌 건 다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그런 민감도도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작이 하나 더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부팅 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트북 처음 켤 때 어떤 코드를 입력해서 다운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다운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좀 조작을 하는 그 수치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표 원기,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 집어넣는 거죠. 몰래 집어넣는 것을 적당하게 또 하고 일부 하고 그리고 표 갈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 갈기는 뭐냐면 2번 후보 거를 1번 후보로 넣는 거. 부에서 그거 나왔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표 빼돌리기를 했어요. 표 빼돌리기가 뭐냐면 다른 후보께 1번 후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했고 그리고 초표 빼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 것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계속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표 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2번 후보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잠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이제 제보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 블랙 우산 아주 핫 이슈잖아요. 블랙 시위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블랙 시위를 하는 어떤 청년이 제보를 해줬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건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저기 공병호 TV 보시는 분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개표 현장에서 분류기 여기 그 분류기가 여기 있잖아요. 분류기에서 분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계수기 쪽으로 위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이 통에다가 잠깐 담거든요. 표들을. 그러니까 100장짜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상자에. 상자라기보다 이렇게 뭐냐면은 그냥 신발 바구니처럼 생겼답니다. 이런 플라스틱 신발 바구니 같이 생긴 이 바구니에다가 100장씩 이제 놓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동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린 아가씨가 뭉치를 딱 넣더래요. 뭉치를 넣는다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논란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어쨌든 뭐 그 유튜브를 한번 직접 보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게 100장짜리 뭉치거든요. 100장짜리 뭉치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통 안에다가 100장짜리 그냥 이렇게 넣더래요. 일본 후보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여기 왜 넣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단순히 이제 그 아가씨는 그 어린 학생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고 그냥 그 가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 또 계속 그렇게 일을 했겠죠. 근데 이걸 이제 힘들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걸 찍는데 상당히 강하게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손이 보이고 이쪽에 또 손이 하나 더 보이는데 다른 손으로 못 찍게 제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장짜리 뭉치들을 통에 그냥 하나씩 100장짜리 그냥 탁탁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옮겨가는 도중에 되니까 누구도 몰랐던 거죠. 황당하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되는 거는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가 도대체 뭐 하는 상자, 뭐 무슨 응급, 무슨 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나온 부분은 없네요. 사진이. 네. 근데 그렇게 돼 있고 뭐 무슨 응급 키트 이렇게 돼 있고 뜯어봤더니 저렇게 밀봉이 된 것들이 있는데 뭐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 참관인이 뭐 원하면 보여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보여주는 것도 실경의 끝에 잠깐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유추하는 부분은 그 투표소의 통들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동별로 해서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이게 있다, 그 있었다고 해요. 그게 하나씩. 그럼 여기에 이제 그 100장짜리 그 투표 용지들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그냥 그 아무튼 유추만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왜 제대로 이걸 안 보여줬을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 아니, 안 보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있었으면 그렇게 의심을 안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통에 담겨 100장씩 넣는 것을 직접 보고 또 이렇게 100장씩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런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또 표원기인데 현장 표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원기가 지금 두 개예요. 사전 표원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표원기는 그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며칠 동안의 그 기간 안에 그 당일 투표 기간 그 사이에 밤에 뭔가를 이제 했을 거다, 몰래 넣었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게 원래 표원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표원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지금 했다는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표갈기가 제일 쉽거든요. 조작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서버 조작만 하면 되니까 비밀 유지도 쉽고 조작도 쉽고 증거 인멸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표갈기로 메인으로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조작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냥 사실 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제보를 해주셔도. 근데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표 옮기에 대한 부분. 사전에 표가 들어간 정황이 너무나 보인다라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히 표 옮기만 했을 경우에 조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20% 정도만 전체의 사전에 전체 20%만 넣으면 표 옮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는 유사하게 나왔고요. 근데 어떤 분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표 옮기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했을 때 뭐 하루 이틀 하고는 발표를 하잖아요. 사전투표는 몇 명이 했다. 전체 선거인수의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추가를 할 수 있냐. 추가를 하면 더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 비교하고 하고 그다음에 표 옮기를 할 5% 뭐 20%였죠. 표 옮기만 하면 20%인데 20% 추가해서 그냥 그걸 발표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한 것에 맞춰서 열심히 또 집어넣어야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표 옮기가 이제 그 수치를 사전투표 인원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뭐랄까 좀 그 조금 이제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단지 그 부분 차이죠. 단순히 이제 그 뭐 선관위 쪽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하고도 또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언론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말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저기 출구조사할 때 출구조사 데이터 자체가 이미 이긴 걸로 압승한 걸로 출구조사를 다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저도 좀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의구심은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다 했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한 번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그러면은 이거 뭐 2번, 1번만 한 거면은 약간의 뭐 단순 오류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엑셀 표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때까지 그, 보여드렸던, 지역구 분석표입니다. 분석표를 보시면 자, 1번, 2번만 이렇게 차이가 있죠? 3번은 없죠? 그, 물론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의당처럼 무소속이나 이런 세 번째 후보가 비중이 높은 지역도, 세 번째 후보는 사전당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조작을 안 했어요. 1번 2번 후보만 했어요. 그런 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린 건데요. 근데 일부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요런 식으로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은 어떻게 조작했냐면, 무소속 표를 뺏었어요. 3번 후보 거를. 근데 3번 후보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게 실제 표는 찍는 칸은 3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세 조정을 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게. 일괄 조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값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소속이 있던 지역은 무소속에서 뺏는 그 값들을 따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켤 때 지역 코드를 받는다는 부분이 이렇게 지역별로 다 다른 어떤 세팅 값을 받아왔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무소속만 따로 모아놨어요. 어떤 분이 또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무소속만 따로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소속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무소속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되지 않은 지역. 아, 그러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유력한 후보가 미래통합당이 아닌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의 차이는 볼 수 있지만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가 아니라 1번 후보와 다른 후보가 조작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1번, 2번만 조작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세밀하게 이걸 어떻게 조작할 건지를 세팅값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서 조작을 했을 때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부분을 보면은 3번 후보 거를 뺏어간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통되게 그냥 조정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세밀하게 조작 값을 따로따로 이제 지금 만들어 놨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조작을 했는데 왜 몰랐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참관했는데 조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표가 시작됐을 때 6시부터 이렇게 개표가 되는데 근데 사전투표함이 먼저 온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사전투표함이 먼저 왔으면 사전투표함부터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전투표함부터 하지 않고 거의 다 당일투표함부터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마 참관인들도 꼼꼼하게 보셨겠죠. 뭐 이제 뭐 무효표가 나오는지 아니면 선거 전파조 진행 상황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개표기나 분류기나 그리고 뭐 개수기도 잘 동작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마지막에 그 손으로 다 쓰잖아요. 몇 표가 나오는지 손으로 쓰고 거기다 집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공표하는 거 그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막 사진까지 일일이 찍어가면서 하신 분도 있어요. 대단히 꼼꼼하게 하셨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처음에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당일 투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는 꼼꼼하게 체크하다가도 뭐 우르르 이제 막 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없다고 합니다. 정신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체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관인들이 뭘 하시냐면 자기 후보가 혹시 무효표로 돌아가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3시간, 4시간 지나죠. 그러다가 이제 사전투표 용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근데 그때쯤에 이미 아르바이트가 타임이 이렇게 세 타임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타임하고 두 번째에서 그냥 도중에 힘들어서 가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그냥 대충 하기를 많이 바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작을 했다면 상당히 조작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마지막에 만약에 서버 조작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할 때그 전체를 수작을 뭐 손으로 쓴걸 수작업한 걸 이제 집계하거나 프린트를 할때그 공표하기 할때 그때 부분에 모니터나 프린터를 조작을 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전투표를 일부러 뒤쪽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관인들의 눈을 피해서 상당히 쉽게 조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지를 먼저 일찍 개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부여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선관위에서 안 들키려면 사전투표는 다 마지막에 했어야 옳은데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먼저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런 데서는 당일 투표한 것들이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이제 뭐그 길도 꼬불꼬불하고 그랬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지를 뭐왜 시작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용지를 이제 개표를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했으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조금 정신이 좀 맑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게 이 사전투표지 조작이 걸려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도 이 조작이 많이 혹시 이제 의심의 어떤 그런 영상들 촬영을 많이 하신 곳은 아마도 사전투표용지를 조금 일찍 개표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내린 총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뭐라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이건 이상하다고 그리고 알고 있었고 이렇게 분석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더 정확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작이나 어떤 그뭐 감추고 뭐 이렇게 속였다든지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아니면 또 조작이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것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믿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이과 계열이나 공학이나 뭐 컴퓨터나 뭐 과학 쪽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저는 저한테는 이 표가. 그리고 나서 이런 비율로 됐을 거다라고 유추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유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했지만 이 부여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기를 했어요. 그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48대 50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 조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180 무효는 100 이랬을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50, 20이 28이 되는데요. 무효를 빼면 69대 31이 돼요. 어디서 많이 본 수치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기했던 거.
67대 33, 63대 38, 60대 40. 그러니까 60대 몇으로 조작된 거는 이렇게 표 갈기다. 표를 이제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표 바꿔치기 한 것도 부여에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60몇 대 몇이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그러니까 안 들켰으면 이렇게 조작이 됐던 거예요. 안 들켰으면. 근데 들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신뢰하기보다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걸 속이려고 노력을 했으면 쉽게 증거가 드러나도록 조작을 했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많은 증거를 국민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그건 정말 이런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증거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였으니까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믿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증거는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좌편향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우파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부자 고발. 아니면 정말 확실한 증거.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수사가 진행돼야 찾은 거잖아요.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어떤 정황 증거들을 찾아드렸는데 이건 소용없고 진짜 증거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경찰이에요? 수사하는 수사팀도 아니고 검사 국민들이 검사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최대한 참관을 하셔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런 증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의심스럽다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달라 수사를 해봐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올 겁니다. 증거들은 더 나올 거고요. 국민들은 이제 더 분노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의외로 예상외로 국민들이 너무 모르세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이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나치게 언론에 이제 의지를 하는 거예요. TV 켜서 뉴스를 듣고 뉴스를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지는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중앙일보 나온 것처럼 좀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이미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자료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파 유튜버분들이 좀 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의혹 제기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대면서 그 선거 부정은 없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PR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민주당도 조용해요 지금. 민주당도 조용한데 왜 한국당에서 이러냐고요. 아유,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또 이름이 있는 어떤 후보님들은 그 증거 보존을 하지 않고 좀 약간 뭐랄까 좀 그 처음 초선 의원들이나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증거 보존 신청을 그리고 재개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놓고 봐서는 정말 좀 아, 그냥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자면
뭐 한통속이냐? 약점 잡혔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도 좀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당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고 특히 지금 비례대표 쪽에서도 조작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아, 참 그것도 보여드리는 깜빡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비례대표는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이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좀 또 머리가 좋으신 어떤 국민들이 또 제보를 하셔가지고 뭐 제가 올린 데이터 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여기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저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례대표도 조작을 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27% 대단한 거거든요. 27%면. 그리고 아 더불어시민당도 10% 플러스 됐고요. 미래한국당 날아갔고요. 우리공화당 날아갔고요. 새벽당, 기독자의 통일당. 이게 지금 아주 보세요. 심각하게 날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조작의 흔적이 되냐.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보세요. 이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뭔지, 이 핑크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핑크색 부분이 0입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모든 당들이 다 가운데로 뭉쳐 있어야 돼요. 볼록 이렇게 정규 분포표 배우잖아요 다. 근데 가운데 모여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겠지만 전라도하고 광주 지역이에요. 전라도고 하고 광주 지역만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 광주 지역은 조작을 안 했다. 다른 데는 다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전국이 똑같아요. 그런 내용의 지금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증거냐? 더 증거를 가져와라. 이러면요 끝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어떤 증거를 더 들이밀어요? 정말 뭐 우리가 뭐 선관위 쳐들어가 가지고 뭐 증거를 막 파헤쳐 가지고 뭐 경찰이 체포되고 이렇게까지 찾아야 되나요? 어떤 한계선은 정해 주셔야죠. 판사님들도 뭐 지금 정권의 어떤 눈치를 보고 좀 뭐 압력을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 국민들이 이걸 다 밝혀내야 돼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바쁘잖아요. 자영업 해야 되고 회사 나가야 되고 바빠요. 주말에 시위 나가는 것도 바쁘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그러니까 그 비례도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다 했어요. 골고루. 골고루 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표갈기가 메인이고 서버 조작이 메인이고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눈을 돌리기 위한 작은 조작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부여의 정말 내용이 정말 중앙일보가 아주 정말 큰 일을 했는데 대박입니다. 이건 대박 특종이고요. 다른 이후에 어떤 증거들이 나와도 이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그 기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의 어떤 의혹 제기한 거 그런 어떤 분석했던 거 완벽하게 드러맞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조작까지 또 다 완전히 밝혀냈어요. 그 기사 짧은 기사만 봐도 완벽하게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조작 전에 1후보 2후보 무효표 또 조작 후에 1후보 2후보 무효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분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냥 제가 의혹 제기한 부분 그냥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60몇 대 30몇 이것까지 다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증거가 됐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보고 여론이 이렇게 편향된 상황에서 우파 유튜버분들도 좀 단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반대는 좀 이제 조금 한숨 돌리시고 조금 진정도 하시고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뭐 조작이면 나 이제 방송 하차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투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전자적인 부분을 모를 수 있다고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그냥 인정하시고, 털털 털고 또 다시 그냥 또 합류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같이 좀 밝혀주시고, 정말 본인들이 어떤 한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정도까지의 증거가 나오면 나는 그럼 이제 포기하겠다. 나도 조작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뭐랄까, 이 의혹, 그 밝히는 부분에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라는 식으로 선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법원에서 조작이라고 판결이 나도 끝까지 조작 아니라고 하실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한계를 어느 정도 스스로 정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파 유튜버분들이 합치고 지금 너무나도 언론이라든지 법원이나 다들 뭐 검찰에서도 안 나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증거도 나오고 시위도 참 그 집회도 성공적이었고 여러 가지 오늘 좀 기분이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 날이지만 사실 저는 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요. 저는 이겁니다. 투표 이거 개표하면 무조건 드러난다. 부정이 드러난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 후보가 속한 어떤 연수구 지역 하나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 부정이 밝혀지면 죽을 사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그게 법원이 있어서 안전하다고요? 제가 지금 법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뭐 법원에 있는 경비를 다 속여서라도 무슨 뭐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찍어서라도 안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죽을 판이니까 지금. 근데 잘못하면 죽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뺏고 장난을 치고 내가 원하는 정당에 내 지지하는 정당에 있는 내용을 바꿔버린다? 이건 정말 뭐랄까 3.15 부정선거 때 사형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사형이 웬 말이냐 그러시는데요. 사형을 할 만하면 사형을 하는 겁니다. 사형하지 않고 살려줬을 때 더 많은 생명이 죽거나 더 많은 피해를 입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번 총정리를 했지만 이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추가가 되면 또 놀라운 뭐 정말 대단한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또 추가로 언제 한번 또 총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리아 조시아였습니다.